2위. 솔직히 2위는 많았지 않아. 아, 솔직히. 나이 다 빼고, 나이 다 빼고. 야, 진짜 말도 안 돼. 아, 지우야. 아니지. 재밌냐, 이상하게 나와. 여기까지 재밌어도 여기까지 재밌감이 있어. 업로드 하시네. 그 다음 3위? 3위. 아, 지우야. 지우야. 4위. 4위. 거부상권은 그냥 그래요. 거부상권은 그냥 그래요. 아, 야, 지우야. 그냥 지우야. 아, 너 지우야. 야, 베리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다 보지, 개찐이야, 세상에. 진짜. 야, 광수야. 정말. 아, 나 이거. 너 알지? 7위야. 아, 진짜 아니다. 형, 아, 그냥 그렇대잖아요. 아, 정말. 아, 인기 많은 거 알아. 네가 지금 생겼던 팀이. 아, 진짜 어디서? 아니, 근데 이순신 아닙니까? 야, 진짜 지우. 아니, 잠깐만. 이순신 아닙니까? 얘는 잘한다. 아니, 진짜 지우. 야, 지우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멋있다. 솔직히, 솔직히. 와, 덥네. 손님 바라면. 어, 거기 넘겼다. 야, 박효리 같아. 우와, 되게 예쁘다. 진짜 예쁘지? 너무 아름답다. 눈치가 뭔가 느낌이 있지? 너무 예쁘다. 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여기 너무 이뻐요. 부산에 이렇게 이쁜 데가. 와, 너무 이쁘네. 정말 유럽한 도시 같아, 유럽. 이거 저 그리스의 산토리니인가요? 그 느낌 나요, 여기. 안 그래도 여기는 네.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불리우는. 아, 그래요? 나도 산토리니랑 부산. 야, 넌 모르는 게 뭐냐, 도대체. 제가 유럽 갔을 때, 몽마르트 갔을 때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몽마르트. 몽마르트랑 다른 말랐어요? 자, 별들의 전쟁 두 번째 미션입니다. 2013년에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라고 준비한. 네. 대박 퀴즈. 뭔지 퀴즈예요. 퀴즈. 별 몇 개 걸렸나요? 아, 우리 퀴즈 약한 거 아시잖아요. 일단 퀴즈의 카테고리는 퇴지우십니다. 아, 너무 예뻐. 두 번째 라운드의 투자 미션은 퀴즈 대결입니다. 퀴즈 대결. 아, 중요한 게 알고 답을 준답니다. 문제를 드릴 거예요. 최지우 씨를 꼴찌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우리가 알면 진짜 황당하긴 할 거야. 최지우 씨한테 유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드라마 결연가에서 최지우가 전학온 배용준을 버스에서 처음 만나 사는 말은 도대체 안 깨우고 뭐 한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할 때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2006년 일본에서 방송된 드라마 육무국의 진짜... 각본을 쓴 사람은 와타나베 무츠키. 이거 진짜 위험해. 야, 근데 이거 너무 이러면은 진짜 어떻게 칠 텐데. 우리가 딱딱 맞추면 의심 안 할까? 근데 아니, 자기는 근데 자기도 모를 텐데. 최지우 씨가 모를 만한 거는 우리가 텀을 좀 줘야 돼. 자기도 모를 거야.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척 해야 돼. 하다가 그 최지우가 유리한데. 근데 지우 씨는 너무 지우가 유리하지. 자기 얘기인데. 문제를 잘 듣고 이거를 머릴게요. 머리로 깨는 것이 부자입니다. 아, 그래서 대박이라고요? 퀴즈를 맞춰서 통과하신 분에게는 런닝볼을 드립니다. 런닝볼이요? 런닝볼 말고? 가장 먼저 맞히면 런닝볼 7개. 와, 와. 2등은 6개. 와. 3등은 5개. 꼴찌는 없습니다. 꼴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런닝볼을 추첨통에 놓고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별을 주는군요. 별 주는구나. 그래서 나온 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되게 맞는데요. 근데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요, 최지우 선배님에 대해서. 아니, 우리도 많이 알죠. 아, 근데 나도 천국의 계단이나 예를 들면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 본인이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뭘 보지 않아도 다 알죠, 우리는. 첫 시에 보면 다 알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 좀 안 되지,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나는 뭘, 나는 안 해. 자, 첫 번째 문제. 무조건 일곱 개다. 드라마.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에서 이병헌과 최지우가 첫 키스를 나눴던 장소는. 와, 이거. 나한테 안 돼. 나 이거 알 것 같아.